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제일 많아요. 125라서 좀 아쉬운데 이 엔진이라든가 뭐 프레임 이런 쪽은 좀 신뢰가 가는 브랜드라고 하면 오 정말 타고 싶은데. 영국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영국에서 네. 이거는 만들어서 온 게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향후로는? 향후에는 이제 중국에서 조립해서 아... 들어옵니다. 워트. 네네. 어, 저 딱, 저 트랙터, 저 125cc 저거 저랑 딱 맞아가지고. 네네. 아니. 네. 아, 네, 네. 이게 보니까, 아니, 네. 이게 보니까. 아니. 네. 설명이 안 됐나요? 아, 이거 저 매니저분은 이쪽 라인이고. 아. 부스가 다르구나. 잠깐만. 아, 저기 부스가. 이거 담당자 아, 그러면이라 제가 옛날에 LMA를 처음 탔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뭐 비싸고 막 되게 고가의 스쿠트 뭐 오토바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향수가 너무 있어가지고 매니저님을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저는 맨 처음에 LMA 그리고 네. 스코마디. 근데 이건 보니까 로얄 로이라는 메이커 같더라고요. 네네. 정식 명칭은 로얄 알로이고요. 아 로얄. 저... 지금 저희 방송 중인데 아, 네. 목소리 조금 크게 했어요. 아 예. 아, 네. 정식 명칭은 로얄 알로이고요. 네. 저희가 아... 한국 사람한테 로얄 알로이가 표현하기 힘드니까 네네. 저희가 로얄 로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모습. 저 얼굴 나오셔도 되나요? 아 약간 저작권이 있죠. 아 그래도 아니 저희 한번 출연해 주세요. 네, 한번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네, 나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나오세요. 일단 통장부를 먼저 불러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오늘 내가 웬 네. 매니저 여러 매니저분들 네. 계신데 제일 유쾌하셔. 아 네. 매니저님이세요? 아니면 대표님이세요? 예 대표입니다. 아유 아, 대표님이셨네. 그래서 네. 이게 그러면 그 브랜드가 어디인 거예요? 아 노엘로이라는 영국 브랜드. 영국 네. 브랜드. 영국제. 생산은 생산도 영국인가요? 그렇진 않죠. 아 생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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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대륙에서. 아 대륙에서. 근데 지금 어떤 메이커든 어떤 브랜드든 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영국 기술력과 영국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아니, 보면 내가 되겠나요? 아까 저기 워트 내가 봤을 때 네.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나는. 네네. 근데 그것도 영국제인데 생산은 다 중국. 그래 다 대륙에서 하는 거지. 혼다랑 뭐 어디 다 이제 태국 이런 쪽으로 다 나간 상황이라. 제가 맨 처음에 LMA를 탔었는데 네. LMA랑 스코마디랑 로얄로이 이거에 대한 뭐 각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장점보다는 올드바이크는 네네. 장점보다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장점이고요. 네네. 우리가 옛날에 향수라든지 옛날 영화에서 봤던 그런 바이크의 그런 느낌 그런 자세 그런 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 이거 네. 저 유튜브 올라가는데 올려야 됩니까? 아니 안 됩니다. 아니 해주세요. 일단 안 되고요. 아니요 아니요 네. 대표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네. 뭐 저희가 뭐 그렇게 뭐 흥한 뭐 유튜버들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 단계인데 좀 이거를 흥하게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클래식 바이크들을 사고 싶어가지고. 아니 머트 저기는 나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진 씨는 나온다는데 사장님 나오셔야죠. 나오셔야죠. 대자본을 먼저 입금되는 거 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요. 이거 저 딱 한 달만 빌려주시면은 제가 좀 리뷰할게요. 저 잠깐 볼 일이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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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대비, 잠깐만. 아, 대비, 잠깐만 근데 진짜로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죄송한데 진짜로 인간적으로 뭐 이거 저 약간 갑자기 울컥했는데 제가 사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 사고로 양팔 다 잃었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또 막상 오니까 또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대표님 딱 한 달만 지원해 주시면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아니 한 달만 조금 뭘 또 밀려 많이 따뜻해 일단 전화번호 일단 네, 먼저 대표님 제가 전화번호 명함부터 네, 명함부터 대표님 그럼 한 달만 빌려주시면 예 조금 이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엄청 죄송해요. 아 저렇게 뻔뻔한 사람입니다. 말 같지도 않습니다. 오토바이 빌려달라고. 아무튼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뭐 클래식 스쿠터 자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어머님. 네, 저는 기본적으로 클래식 바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엉클 재산. 자 희순 씨입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보신다고. 아 그래? 네, 일단 진짜요? 명함은 받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사실 사실 빌려주는진 않을 것 같은데. 안 주지 씨발. 좀 최대한 계속 연락드리고 하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 명함이랑 연락처 따놨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로엘로이는 이쯤 하고요. 저희가 영원한 로망이죠. 할리 데이비슨 가겠습니다. 우리 내가 한때 스포츠터 48 국내 최초 출시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타다가 찬소리가 생기는 바람에 바로 접고 몇 개월 못 탔어요. 6개월도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많이 아픈데 할리 한번 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로드스터라는 모델인 것 같아요. 할리 로드스터. 스포스터에 속해 있는 바이크인데 이제 커스텀 스타일이 로드스터라고 돼 있어요. 야, 할리는 사실 네. 뭔가 확실히 격이 틀린 것 같아요. 품질이 일단 근데 물론 엔진이 그렇게 하도 구형 방식이라 그렇게 막 오히려 뭐 BMW라든가 혼다보다는 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일단 감성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이죠. 자, 할리는 감성이다. 그렇죠. 백인부터 이제 급이 다르니까. 저 이렇게 끼고 다니고 보시. 예, 저는 용인에서 나왔어요. 아, 용인에서. 예, 대부분은 차는 용인 거고요. 네. 요거 지금 탱크가 컬러가 이번에 올해 신형 컬러로 나오는 건데 레드 아이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왜 백미러가 왜 여기 안 달려? 백미러가 밑에 있는 거야. 멋이지 뭐. 멋이잖아. 한번 앉아보세요. 오랜만에 타니까 어때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내 첫 출신했을 때 샀다가 지금은 이제 못 타고 있는데 있는데. 이것저것 사은품도 막 받아가지고 네.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찬솔 어땠어? 재밌었어? 지루했나봐. 찬솔 방에다 붙여놓자. 스티키 아빠가 좋아하는 스티키. 재밌었네? 아, 뭐 일단은 저는 지금 오로지 생각 딱 하나입니다. 과연 오토바이를 그 대표님께서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말도 안 돼. 아니 해보게요. 진짜지? 아, 내가 봤을 때 LMN을 제가 타본 사람으로서 사실 저 오토바이 수요군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홍보가 일단 되게 주요한 것 같아서 고부상으로 홍보를 하겠다. 아니요 뭐 저것도 마찬가지고 하는 건데 고부상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쵸. LMN이 사실 욕 많이 먹었거든요. 좀 그런 인식도 있겠지만 좀 그런 유니크함을 좀 한번 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어떻게든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즐거운 관람길. 가자요. 아, 오늘 저희가 모터사이클 서울 모터쇼 갔다 왔죠. 지금 끝내고 지금 집에 왔는데 네. 아, 휴술식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지금 촬영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네. 제가 사실 사장님한테 좀 무리하게 어디 사장님이죠? 우리 그 로얄로이. 아, 로얄로이. 예, 로얄로이 사장님한테 아까 한 달만 빌려달라고. 내가 얼처구리가 없어가지고 네, 와,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뒤에서. 네, 야, 너 뭐 이렇게 뭐 그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아니야. 네, 근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말이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처음에 네. 제가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네. 안 된다고 네. 그냥 영상만 잘 찍어달라고 했는데 아까 밥 먹고 나서 네. 전화가 오더니 네.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다라고 네. 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저희가 율동공원 네. 율동공원에서 네.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바 전화 왔잖아. 아니 야 근데 야 나는 그거일 수도 웃기는 게 그 뭐 진짜 그 하 야 씨.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던져야 돼. 해준다니까. 근데 형 혼다나 BMW 안 해줬어. 로얄 로이어서 난 처음 들어봐. 아니 근데 나는 아무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건 나도 말 못하는데 로얄 로이어서 로얄 왠지 빌려줄 것 같은 느낌 오더라고. 보부상이 났네. 그렇지.